아니 웬일이야 웬일이야. 8월 달에 고혈압, 당뇨 진단 시에 1,000만 원 받을 수 있는 보험이 다시 출시가 되었습니다. 자 올해 전반기 때 엄청난 손해율로 판매가 종료가 되었다가 다시 1,000만 원 나올 수 있는 왕의 귀환, 왕의 부활된 보험이 출시가 되었다는 거죠. 얼른 연락 주세요.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다같이 보험왕입니다. 구독자님, 미래 구독자님 감사 감사 감사합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흔한 일단은 고혈압, 우리 5천만 명 중에 1,000만 명 이상 진단을 받고 있고 약을 복용하고 있죠. 그 다음에는 당뇨예요. 당뇨는 현재 수치상 600만 명 이상 진단을 받고 있고 약을 복용하고 있죠. 당화 혈색소 6.5 이상이면 당뇨병 환자로 분류가 되는데요. 이 두 개 합산해서 고혈압 당뇨로 인해서 진단받고 약을 복용하고 치료하고 계신 분들이 약 1,300만 명, 우리나라의 4분의 1 정도 진단을 받고 있고 고질적인 만성 성인 질환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 외에도 우리 만성 질환인 특히 남성분들, 통풍, 여성분들은 대상포진, 진단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이 모든 거 고혈압, 당뇨 진단 시에 무려 1,000만 원 진단비가 나가고요. 그리고 대상포진, 통풍 시에는 500만 원씩 진단비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지금 그전에는 다른 회사들도 고혈압, 당뇨, 대상포진, 통풍 진단비가 있었지만 거의 갱신형밖에 없고요. 그리고 보험료 자체가 물론 비싸긴 하지만 일단은 진단비 한도가 100만 원부터 300만 원밖에 가입 한도가 조금밖에 많이 안 들어간다는 거죠. 자, 하지만 올해 전반기서부터 흥국생명에서 잠시 판매가 되었다가 엄청난 손해율로 한 달도 안 되게 판매가 종료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는 신한라이프에서 전반기 때 2월달, 3월달 두 달 정도 고혈압, 당뇨 진단 시에 1,000만 원 이제 진단비가 판매가 되었다가 역시 엄청난 손해율로 인해서 지금은 판매가 안 되었는데요. 웬일이야. 자, 8월 달에는 저 보호망이 설명드렸던 것처럼 여름 때는 비수기고 장사가 워낙 안 될 때예요. 그래서 8월 달 한시적으로 고혈압 1,000만 원, 당뇨 1,000만 원, 대상포진 통풍 진단 시 500만 원 받을 수 있는 플랜이 출시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저 보호망이 어저께 설계를 해보니까요. 40세 남성 기준으로 최저보험료가 10만 원이기 때문에 10만 6천 원, 20년나 90세 만기로 고혈압 1,000만 원, 당뇨 1,000만 원, 대상포진 통풍 500만 원, 그래서 1,000만 원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 설계하다 보니까 20년나 90세 만기로 가능하고요. 역시 갱신형도 가능하지만 최저보험료가 있기 때문에 비갱신형 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자, 여성 같은 경우도 10만 원대 초반으로 이제 설계가 가능했는데요. 역시 고혈압 1,000만 원, 당뇨 1,000만 원, 대상포진 통풍 500만 원씩. 하지만 여성분이라 그런지 10만 원 최저보험료가 안 나오다 보니까 부정맥이랑 내혈관 진단비를 좀 더 넣어들여서 최저보험료 10만 원에 맞춰들었습니다. 자, 고혈압 같은 경우 가입하고 가입한 날로부터 1년간 면책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1년 전에 진단받으면 보장을 못 받고요. 1년 이후부터 고혈압으로 진단을 받으면 6개월치를 뜨문뜨문 가져도 되지만 같이 연속해서 약을 복용해도 이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고요. 진료기록지, 약봉투, 아니면 병원비 영수증이나 의사소견서, 진단서를 제출하시면 진단비 1,000만 원을 지급해드린다는 거죠. 아무리 빨라도 1년 면책기간이 있기 때문에 1년 면책기간 지나고 6개월 동안 그래서 약을 복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18개월 정도는 유지를 하셔야 된다는 거. 자, 두 번째로는 당뇨 진단비예요. 당뇨도 고혈압과 동일하게 1년치 일단 면책기간이 있기 때문에 1년 지나서 당화 혈색소 최소 6.5 이상 진단을 받은 다음에 진단서나 의사소견서 제출하면 진단금 1,000만 원이 나가고요. 대상포진, 통풍 같은 경우는 바로 즉시 보장을 받을 수가 있어요. 1년 미만 시에 50%라는 감액기한이 있다 보니까 고혈압 당뇨처럼 1년 미만 시에 면책기한은 없지만 1년 미만 시 진단 시에는 이제 50% 가입금액에 보장금액의 50% 1년 미만 시에 감액기간이 있다 보니까 500만 원 넣으시면 1년 전에는 250만 원, 1년 지나면 100%인 500만 원 보장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각각각각이기 때문에 고혈압, 당뇨, 대사포진, 통풍 각각 10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500만원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고혈압, 당뇨 같은 경우 어떤 분들이 가입을 희망할까요? 내가 가족력 있던가 그 전에 몇 번 병원에 갔었는데 당뇨 의심 증상 혹은 내가 고혈압 수치를 되는데 고혈압이 불규칙적으로 진단을 받았지만 140, 150 나오신 분들, 이런 분들은 고혈압, 당뇨, 대상포진, 통풍 진단비를 10만원짜리, 물론 최소 보험료가 10만원이기 때문에 저렴한 편은 아니에요. 하지만 1년이면 120만원, 아니면 고혈압 같은 경우 최소 18개월 180만원을 납입하고 1000만원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보통 내가 고혈압, 당뇨 걱정이 된다, 이런 분들은 저 보험왕이 별로 그렇게 추천을 안 해드립니다. 보험료가 물론 500만원, 300만원이면 보험료가 4-5만원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지만 1000만원 욕심부리고 가입을 원하신 분들은 보험료 매달 10만원이 보험료가 매우 부담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 보험왕은 가족력이나 미래에 대한 뭐 불확실성, 고혈압, 당뇨, 대상포진, 통풍으로 진단받을 확률이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적극 추천해드리고 있지만 그러지 않고 막연하게 가입하신 분들은 가입한도를 적게 하던가 아니면은 다른 암뇌심, 수술비, 입원비를 추천하지 고당대통, 운수대통, 고혈압, 당뇨, 대상포진, 통풍은 그닥 추천을 해드리지 않습니다. 자, 어떠세요? 8월달 한시적으로 만성 성인질환, 고혈압 1000만원, 당뇨 1000만원, 대상포진, 통풍 500만원씩 이번 달 한시적으로 판매가 되다 보니까 보험료가 비싸면 비쌀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또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가족력이나 나는 고혈압, 당뇨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 노출이 되어 있다 하신 분, 저 보험한테 연락 주시면 저 보험왕이 고혈압, 당뇨, 대상포진, 통풍 높은 한도로 가입을 시켜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가입하신 분들도 중복 가입, 중복 보장 가능하기 때문에 마음 편안히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저 보험왕, 일단은 그전에도 암 환자분들도 고혈압, 당뇨, 대상포진, 통풍과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에 가입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면역력 떨어지신 분들, 저하되신 분들, 고혈압, 당뇨로 의심 증상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 보호망이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드리고 가입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잊지 않고요. 열심히 일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